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여배우 김혜수는 영화 도둑들 기자 간담회에서 비혼주의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최동훈 감독이 결혼은 안 할 거냐라고 묻자 상상도 하지 마라. 누군가의 여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내 이름 석자를 빛내면서 멋있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한 인터뷰와 기자 간담회에서도 혼자라서 남들은 외롭지 않냐고 하는데 의외로 괜찮을 때도 많다. 결혼은 개인에게 특별한 선택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할 일, 그 정도로 생각한다며 결혼에 대한 의견을 당당히 내비쳤습니다. 원조 국민 여동생이자 아역 시절부터 사랑스러운 외모와 성숙한 연기력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배우 문근영도 자신만의 결혼관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1987년생으로 올해 벌써 35살이 됐는데요. 과거 한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 결혼한다면 상대와 그 가정에 오히려 피해를 줄 것 같고 어디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쓰잉님 김서영 또한 자신만의 뚝심 있는 결혼관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없다, 이미 일과 결혼했다, 결혼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싶고 일할 때는 집에 가기 싫을 정도라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BN 예능 비행소녀에 출연하기도 했던 가수 김한선은 SBS 플러스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결혼 안 한 거다. 결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다. 했다면 다른 사람 인생을 불행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레 주관을 밝혔습니다. 올해 52세인 그녀는 여전히 가수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수제 초콜릿 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며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써니도 혼자서 멋있게 사는 게 로망이라며 비혼족임을 알렸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결혼하지 않는 삶을 꿈꾼다고 밝히며 결혼을 꼭 해야 돼? 연애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굳이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단호하게 발언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독신주의자라는 단어가 매정하다고 느껴져 요즘은 비혼족이라고 한다며 비혼주의를 고려해봤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써니는 현재 반려묘 소금, 후추와 알콩달콩 행복한 생활 중이라고 하네요. 평소 소신 있는 발언으로 유명한 원더걸스 출신의 핫펠트 예은도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연애와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며 현재 비혼주의자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결혼을 위해 누군가를 만나서 내 삶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며 삶에서 자신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020 KBS 연예대상에 빛나는 개그우먼 김숙은 수크러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뚜렷한 주관과 발언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서 안 하고 있는 것뿐이다. 결혼을 꼭 안 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꼭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라며 자신의 결혼관을 밝혔습니다. 결혼 안 하면 축의금으로 뿌린 돈이 아깝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거둬들이려고 준 게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빌기 위해 주는 거다 라고 덧붙이며 수크러쉬의 쿨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배우 정혁은 비혼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되기 훨씬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독신주의였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정혁은 트라우마가 있어서다,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 체육대회, 졸업식 등을 부모님과 함께한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어 그때부터 독신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은 결혼보다 하고 싶은 게 정말 많다고 밝힌 정혁은 여유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낭떠러지로 가는 느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969년생으로 올해 53세가 된 가수 이소라는 본인이 진행했던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에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노래하는데 결혼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결혼하면 나만 생각하고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안 한다고 다소 놀라운 결혼관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옥주현, 박수홍, 아유미, 부하걸 재하 등 많은 스타들이 비혼을 선택했습니다.